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베이스 앰프 시뮬레이터로 유명한 베이스 리그 블랙 패널 제품과 그 다음에 전통의 강자 심플리파이어 제품을 비교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리뷰 내용에서는 한쪽 제품을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두 제품의 차이를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쓸 때 나한테 적합하겠다는 제품을 구입하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되도록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제품의 같은 공통점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둘 다 3밴드 EQ를 가지고 있고 DI 아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심플리파이어는 DI 아웃이 두 개인데요. 라이브의 상황에서는 보통 하나만 쓰겠죠. 그 다음 프리앰프 섹션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프리앰프 블렌드 기능이 있어서 드라이 아웃과 웻 사운드, 그러니까 이펙터를 통과한 사운드들을 프리앰프 사운드를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이스 원래 사운드하고 중첩시켜서 쓰실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용한데요. 심플리파이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캐비넷 사운드까지 웻과 드라이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뷰할 때 중요한 점이 베이스 릭은 좀 더 페달보드에 설치하는 용도로 나왔는지 발로 밟을 때 깔끔하게 풋스위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온오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플리파이어는 그에 비해서 온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릭을 쓸 때에도 온오프를 하게 될 때 만약에 볼륨이 승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간다면 이것을 껐다 켰다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세팅이 베이스 릭 같은 경우에 DI 아웃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앰프 쪽으로 가는 쪽 섹션에서 EQ랑 이것저것 맞아서 볼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프하게 되면 PA 쪽 볼륨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놓고 쓰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풋스위치의 유무는 외관상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베이스 릭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퀄라이저 세팅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같으면 이퀄라이저를 따로 쓰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프리앰프에 들어있는 이퀄라이저는 톤 보정용으로 쓰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가짜는 읊어봤는데 디테일한 거는 악기 소리를 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릭을 저희가 요즘 사랑하고 있는 빙센트 악기와 함께 해볼 생각인데요. 자,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아까 전에 왜 풋스위치를 DI 아웃에 연결되는 거 밟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드라이버는 9시, 클린톤을 나가기 위해서 9시, 블렌드는 12시에 5대로 섞고 있고 그 다음에 DI 아웃이 3시 방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볼륨이 어느 정도 부스트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끄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볼륨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I 아웃이 PA에 연결되는 라이브 상황에서는 함부로 껐다 켜는 것이 조금 위험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앰프에서 작은 볼륨을 쓰고 있을 때는 좀 그런 물렁임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해당 EQ가 이와 같이 잡혀 있는데요. 요거 이 EQ는 DI 아웃과 라인 아웃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은 세팅이 DI도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앰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퀄라이저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한번 베이스 블렌드를 프리앰프 쪽으로 모두 돌려놓고 테스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사운드라면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퀄라이저의 특징에서 베이스를 12시 이상 올리게 되고 모두 다 1시 방향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베이스 앰프 사운드를 조금 들려주시게 되면 들어보게 되면 좀 로우가 분명히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이스 릭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두 개의 이퀄라이저 섹션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퀄라이저가 DI로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세팅이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앰프에서 부밍이 좀 심하다 싶으면 여기 LF라고 나와 있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그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12시 방향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로우 쪽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커트의 양이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라인아웃으로 나오는 이퀄라이저와 DI아웃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좀 장점인데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앰프를 쓸 때 이퀄라이저 세팅하고 별개의 이 DI아웃을 쓸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하이패스 필터가 또 앰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12시가 올라오게 되면 카메라에 노이즈에 들어오는 것 들리시죠? 이와 같은 고주파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드무실 거예요. 근데 이건 보통 12시나 그 이하로 아마 내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앰프 아웃에만 적용되는 혼 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트위터 성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앰프의 모든 트위터가 다 올라가 있게 되면요 이와 같은 고주파가 들리죠. 그러면서 카메라 사운드로 핑거 사운드도 다 있는데 이와 같이 뭐 고주파를 쓸 때 디스토션 같은 걸 쓰게 되면 실수로라도 혼이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커트를 통해서 4kHz 중에서 커트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것이 아니고 외부 장비를 쓰고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커트해서 다른 장비를 보호해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근데 뭐 트위터가 이렇게 달린 캐비닛을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트위터 조절을 이미 하시겠죠.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kg 대역, 그 다음에 2kg 대역, 그 다음에 커트 안 하는 오프 기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드를 다시 12시로 놨는데요. 뭐 일단은 기본 디폴트로 항상 블렌드를 절반씩 섞을 생각인데요. 이 사운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심플리파이어는 어떨까요? 심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있고 이제 앰프 아웃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조절할 수 있는데 이 3밴드 EQ가 베이스 EQ와 비교하자면 중간 센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중립이고요. 부스트 컷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베이스 EQ은 중립 지점이 없어서 아마 임의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제로일지 중립일지 스펙을 저도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12시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질감이 느껴지는 걸 봐서는 최소한 그래도 12시까지 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중립으로 생각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인풋 게인이 있고 똑같이 3시와 9시 이렇게 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비넷 시뮬레이터는 절반 놓고 앰프도 중간에 놓고 시작해 볼게요. 앰프 블렌드도 앰프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오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암팩 SVT 모델의 클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을 그런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것의 이퀄라이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 미드를 살짝 컷해볼거에요. 암팩 특성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Q를 좀 만진 상태의 사운드인데요. 그럴싸한데요. 이퀄라이저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대역이 1.5 대역인데 한번 400 대역, 900 대역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제품의 다른 점은 이퀄라이저 미들 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3단 토글로 되어 있고 이쪽 베이스의 블랙 패널에선 캐릭터가 이제 미들 로그를 바꿀 수 없는 대신 브라이트, 팻을 선택하는 것과 블랙과 트위드를 선택할 수 있는 프리앰프 특성을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기능이 있어서 이따 그것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플리파이어에서 이와 같이 들어봤고요. 패러렐 쪽으로 좀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플리파이어에서는 중립보다는 약간 좀 더 패러렐적으로 치우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좀 더 이펙터적인 특징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이따 드라이브로도 또 보여드릴 텐데 드라이브 기능이 또 섞였을 때 뭔가 암팩 특유의 질겅거리는 느낌도 캐빈에서 잘 전달이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이스릭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장점을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는 시그널 플로어의 시그널의 전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베이스릭 같은 경우에는 앰프 아웃 쪽으로는 앰프 시뮬레이터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아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토글 스위치가 볼륨 이 인풋 밑에 달려 있는데 요것을 올려놓게 되면 절대 섞이지 않는 그냥 패러렐 아웃이 나오고요. 드라이 클린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 톡 밑에 있는 딥 스위치를 또 왼쪽으로 꺾게 되면 앰프로도 여기 있는 시그널의 모든 체인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 베이스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베이스릭에서 앰프 시뮬레이터의 값이 앰프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캐비넷 있잖아요. 여기 캐비넷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뮬레이터를 걸어서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플리파이어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통과한 사운드를 듣거나 아니면 패러렐 아웃으로 그냥 클린 사운드를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DI로만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 값이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앰프를 별도로 쓰고 있을 때 PA 쪽 사운드와 지금 현장의 홀 사운드의 컨트롤을 좀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쪽, 선택권이 없지만 당연한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앰프로 나가는 DI 아웃이 또 있음에도 옆에 패러렐 아웃이 하나 더 있어서 녹음 시에는 심플리파이어 쪽이 좀 더 여러분들이 톤과 상관없이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DI 아웃이 두 개이기 때문에 클린 톤을 하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앰프 시뮬레이터가 된 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후에 블렌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베이스릭을 쓸 경우에는 한번 녹음할 때 무조건 DI 쪽 아웃이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들어가니까 얘는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껐을 때 물론 끄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쓰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쓴다고 했었을 때 비율을 조절하고 싶잖아요.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들어간 값과 드라이 값을 조절한다고 할 때 심플리파이어나 DI 아웃이 두 개니까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후 믹스를 통해서 노래에 맞춰서 블렌드를 앰프 값 사운드를 요만큼 넣거나 아니면 DI 오리지널 사운드 좀 더 넣거나 하는 것을 블렌드를 할 수 있죠. 제가 녹음하는 거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제가 DI 사운드와 마이크 사운드 블렌드해서 쓰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샌드버그 리뷰할 때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그것을 받아서 블렌드를 조절하는 이유는 백킹이 되는 MR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좀 더 내 귀로 들을 때 현장에 가까운가를 비교하면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틸성을 봤을 때 심플리파이어가 톤의 착색과 상관없이 좀 유리한 면이 있고 베이스릭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앰프 아웃, 라인 아웃을 앰프로 연결하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둘 다 꼽으면 앰프 아웃 쪽은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없는 사운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DI 아웃은 캐비넷 사운드가 있는 사운드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두 채널 녹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심플리파이어로 넘어와서 심플리파이어의 캐비넷 특성을 좀 조절해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얘를 브라이트로 놓고 요 캐비넷 특징을 12시에 놓고 레조나스도 12시에 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캐비넷 특징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매콤매콤했는데 이렇게 들을 때 어떨까요? 이것도 재밌는 사운드인데 앰프에서 암프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비넷의 특징은 사이즈를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요. 410 벤티드 오픈된 캐비넷이죠. 그것을 쓰고 이번엔 이것을 3시 방향으로 내리고 이것을 좀 더 아래쪽 방향으로 둘 다 3시 방향으로 내려볼게요. 마이크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어서 캐비넷에서 가운데 축부터 외측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역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외측으로 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는 쪽이 캐빈의 중앙으로 오는 거고요. 스피커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게 될수록 스피커에서 고음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잘 들리죠. 그 다음에 여기 친구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패럴 아웃, 즉 DI로 나가는 아웃의 하이컷 필터입니다. 그래서 앰프 쪽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좀 고음을 좀 받고 아래쪽에 DI 아웃을 정으로 받고 싶을 때 이걸 쓰는데요. 한번 500대 역에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 아웃은 자, 순수 패러렐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프 100에서 자르게 되면 되게 답답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섞은 다음 캐비넷에선 센터로 완전 올리게 되면 이런 사운드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로우 쪽은 DI 아웃만 쓰고 하이 쪽은 캐비넷에서만 들어오는 이런 사운드일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좀 드라이브를 좀 걸리게 클리핑을 놓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티 미드가 있는 사운드일 때는 피크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죠. 피크에서 이런 매력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플렉서블하게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좀 요런 경우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 앰프 캐비넷 특성이 있는 브라이트과 모던과 웜스에서 나오는 캐비넷 특성의 차이와 그 다음에 캐비넷 사이즈 8x10, 4x10 뭐 이런 것들의 차이도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죠. 7x10으로 놓고 웜스로 놓게 되면 아예 다른 사운드도 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프로 놓고 좀 더 DI 사운드 쪽으로 이쪽으로 돌려놓고 캐비넷 사운드 조금만 써볼게요. 왜냐면 이쪽이 착색이 좀 더 세서 뭐 향기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앰프에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특징과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봤는데 사운드 특성과 별개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건 디테일한 작업을 통해서 캐비넷 사운드를 조금 더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심플리파이어 쪽으로 가시고 바로 연결해서 캐비넷 사운드의 맛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베이스릭 굳이 뭘 안 만져도 꽤나 준수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캐비넷 사운드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서 베이스릭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가격은 그 나라의 GDP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영국권 나왔으니까 파운드 엄청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쌉니다. 수입사도 많이 팔고 싶어서 가격을 내리고 싶지만 원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만든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베이스릭을 쓰려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심플리파이어는 절반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기 용이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심플리파이어 쪽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본 만큼 이번에 또 블랙패널 쪽에서 몇 가지 기능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Fat Right 0 이 표시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바꿔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Fat에다 놓았었는데 가운데다 놓게 되면 피크로 쳐볼게요. 좀 하이 프리퀀시를 듣기가 좋습니다. 일부러 디스토션 클리핑이 올리게 지금 1시 방향까지 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라이트를 놓게 되면 좀 더 고주파 사운드가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로 놓게 되면 그 브라이트가 죽고 조금 머디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좀 아래로 축축한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제품들은 본격적인 디스토션 페달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클리핑을 유도해서 배음 구조 세츄레이션을 살짝 더해주는 하모닉스 구조를 살짝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로 쓰는 거지 본격적인 디스토션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이거 풀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뭔가 필터 걸린 사운드죠.
웨어 하는 이런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디스토션 사운드보다는 클리핑을 통한 하모닉스 구조의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풍부한 배음을 통해서 음악에서 좀 더 앞으로 소리가 돌진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FET 같은 경우가 드라이브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라이트를 놓게 되면 드라이브의 하이 프리퀀시가 배음줄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서 브라이트가 되니까 좀 뭐랄까 힘든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브라이트를 놓을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좀 클린 사운드에 놓고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랩이랑 일반적인 핑거 사운드 할 때 이렇게 블렌드로 놓는 게 또 너무 밝은데 블렌드는 12시에 놨을 때 또 상정하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트가 꺼지면 이런 슬랩 사운드에서 만약에 재즈 베이스라든가 좀 더 하이엔드 악기에서 좀 더 프리퀀시 쪽에서 예민하게 하이 쪽이 변화가 있는 악기를 쓴다면 뭐 이런 게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위드 블랙 패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드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 차이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EQ 세팅은 뭐 이와 같고 보편적으로 쓰는 세팅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트위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트위드일 때, 우드일 때 팬더 트위드 톤이 스택으로 쌓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블랙 패널로 움직이게 되면 사운드가 조금 마일드해집니다. 그래서 트위드 설명대로 여기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트위드는 좀 더 미드와 모어게인, 미드 사운드 모두 모어게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랩 사운드일 때는 블랙 패널을 쓸 수도 있지만 역시 트위드에서 나온 사운드 무시 못하는데요. 이런 식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트위드 쪽 세팅의 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릭 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와 같이 쓰실 때 베이스 릭의 장점은 어느 쪽에 놓게 되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사운드도 괜찮은데 저 사운드도 괜찮은데 라고 만족하실 수 있지만 단점은 좀 좁은 범위의 범용성과 시그널 흐름입니다. 신호의 흐름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단점이 되지 않고 강점이 되지만 좀 더 자유롭게 쓰면서 DIY하고 뽑아서 내가 별도의 앰프 플러그인들을 컴퓨터에서 프로세싱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모호한 시그널 라우팅 기능이 좀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제 심플리파이어 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심플리파이어 쪽은 시그널에서 패럴렐 아웃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드라이 시그널을 받아서 별도의 앰프 시뮬레이터를 또 따로 촬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그 밖에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아웃에서도 캐비넷과 프리앰프의 양을 블렌드를 할 수 있는 좀 더 뭐랄까 믹서 같은 기능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서 이것저것 소리 공부를 만져가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추천드리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나 작은 구성 안에다 이것을 다 넣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뭐랄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까이 놓고 볼 때 노브 세팅이 어디든지 딱딱딱 보이지만 좀 떨어져 놓고 보면 내가 저걸 어떻게 놨지 할 때 이렇게 공연장에서 서서 본다면 조금 번쩍이는 빛이나 조명도 있는 그런 공연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야성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마지막으로 빠진 시그널에 대한 또 다른 체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샌드리턴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패러렐과 그다음에 프리앰프의 샌드리턴이 있는데요. 프리앰프 쪽으로 들어오는 샌드리턴은 당연히 프리앰프 값이 잘 우측으로 갔을 때 풀로 들어올 거고 패러렐 아웃에 대한 건 패러렐 아웃 쪽으로 돌렸을 때 쪽으로 전반적으로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패러렐 아웃으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 둘의 샌드리턴을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리앰프 쪽으로 연결할 때는 부스트된 볼륨을 받아서 작동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디스토션이나 엠벨로 필터 같은 왜곡 계열의 체인을 연결할 때는 프리앰프 쪽으로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패러렐 쪽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로 저는 권장드리진 않지만 공간계들이 혹은 위상계들이 옆으로 연결돼서 그 양을 조절하고 싶다면 연결하셔서 이쪽에서 프리앰프 노트를 통해서 그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상계라든가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같은 경우는 딜레이 리버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을 통해서라도 앞쪽에서 다
모라사 쪽에서 처리하고 그쪽에서 웨트라인을 정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페러렐은 웬만하면 깨끗한 식으로 남겨놓고 녹음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추천드리고, 보다 또 베이시플리파이어와 베이스릭의 차이점을 크게 부분짓는 거는 베이스릭은 이것이 쓰든 쓰지 않든 풀스위치가 있음으로 해서 페달보드에 올렸을 때 좀 더 효용성을 보이는 쪽으로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고, 심플리파이어는 헤드폰 아웃도 달려있을 정도로 좀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연습할 때 혹은 그 다음 모니터링 하면서 녹음할 때 좀 더 적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둘의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오니까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만으로 알아보는 리뷰는 아니었는데요, 소리는 뭐 이미 유튜브에 뭐 여러 채널에서 리뷰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에서 오는 효용성, 어느 쪽으로 쓸 때 좀 더 유리한가 이런 시점에서 좀 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신호, 소리가 가는 흐름의 그 분기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짧게 하자면 좀 더 정해진 프리셋에서, 그 프리셋 퀄리티가 높지만 정해진 프리셋 안에서 쓰는 것이 베이스릭이라고 한다면, 소리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좀 더 자유도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쓰게 하는 것이 심플리파이어라고 봅니다. 물론 베이스릭에도 빈티지 모델이 있어요. 좀 파란색 패널로 되어 있는 암팩 시뮬이 있어서 그 둘을 한다면 둘 다 암팩 시뮬 대결이 될 텐데, 오늘은 저희 그게 제품이 없어서 블랙 패널로 진행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